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 날씨가 아침에는 비가 막 주룩주룩 오더니 한 오후쯤부터 활짝 개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부평 쪽에 다녀왔거든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이제 오전 중에 방문을 했는데 한 2시쯤 되니까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또 제가 이렇게 다니던 농장 오래간만에 다녀왔어요. 진짜로. 그냥 막 영상만 찍고 두달 만에 이게 지금 제가 다 여기 장을 봤는데요. 그동안에 딱 한번 영상 한번 교회 다녀오다가 영상 한번 찍은 거 외에 지금 두 번째로 다육이 농장을 간 거예요. 1월, 2월 동안에, 두달 동안에. 그렇게 농장을 많이 못 갔네요. 그래서 그런지, 봄맞이를 해서 그런지, 아, 너무나도 많은 다육이들이, 예쁜 다육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몽땅 다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 있었는데, 이렇게 다육이를 보니까 아주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사르르 녹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환희가 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 좀 사고 싶었던 이런 뭐 국민 다육이는 아니고 좀 그래도 가격이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웬만큼 나가는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예쁜 아이들을 몇개 데려왔어요. 한 10개 정도 되나? 네, 근데 그동안에 좀 제가 많이 사고 싶어 했던 게몇개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거죠. 아니, 몽땅 다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기 오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다육이, 오래간만에 진짜 다육이 언박싱을 하네요. 제가 지금 요 상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짜자잔! 여기서 상자를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가장 좀 화려해요.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건 또 꽃까지 폈어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밑에 이제 자구를 하나 달아줬고, 얼굴이 하나, 둘, 세개 정도 되고요. 얼굴도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꽃도 예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여기도 가격이 적혀 있지만, 만원 주고 데려왔고요. 금황성. 부용하고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이제 부용보다는 금황성이 훨씬 얼굴이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좀 크고,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거기 꽃이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피려고 하는 거 요거를 예쁜 아이를 데려왔어요. 금황성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철화인데 좀 커요. 좀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철화를 이렇게 큰 거는 많이 안 데려왔는데 골든 라벨 철화라고 해요. 골든 라벨 창 철화. 아, 너무 풍성하고 다글다글 아이들이 아주 철화를 멋지게 이루고 있어요. 네, 요것도 가격이 2만 원이네.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큼직하고. 네, 요거는 골드 라벨 철화. 네, 두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이거는요. 진짜 진짜 많이 사고 싶었던 아이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두 개, 두 푸트를 사왔어요.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거라. 하나에 만 원인데, 여러분 이름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게 라오라고 참 많이 닮아있죠. 얼굴 모습이. 그런데 금기가 있어요. 너무 금기가 너무 고귀하고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과 금기와 이렇게 빨간색, 또 약간 손톱끝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고, 이게 과연 뭘까요? 네, 라울 금이에요. 제가 진짜 라울 금이 진짜 진짜 이게 귀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많이 사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만 원? 만원 해서 2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그래도 이거 아깝지 않아요. 2만 원 주고 사도. 네, 너무 예쁩니다. 라울 금이고요. 그다음에는, 진짜 제가 지난번에 방울복남금 한번 실패하고, 금을 그동안에 좀 무서워갖고 안 샀는데, 요거, 원종 방울 복남금. 가격이 참 많이 내렸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거의 막 10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요게 2만원이랍니다. 진짜 가격 많이 내렸죠? 네, 원종 방울 복남금. 2만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금기도 많이 있거니와 이렇게 초록색하고 이렇게 분홍색하고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어 갖고 금으로서의 최상급의 아이인데 이렇게 또 이제 자구도 다글다글 달아주고 네, 원종 방울복랑 금 요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방울복랑금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갖고 한여름에 산 거예요. 한여름에 확실히 이제 좀 값진 아이들이 한여름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울복랑금을 좀 가게 했는데 이 원종 방울복랑금은 제가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원종 방울복랑금이고요. 그다음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합니다. 예, 서프라이즈 한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놀랍게도 예뻐요. 색감도 분홍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아이.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약간 저는 처음에는 이게 라즈베리 아이스 아닌가 했는데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보다는 물도 더 짙게 물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도 아주 큼지막합니다. 서프라이즈 합니다. 네, 서프라이즈. 네, 이것도 8,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오늘 진짜 만족스러워요. 제가 코로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제가 좀 몸도 안 좋고 제가 약간 목 디스크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많이 났는데 많이 쉬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코로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네, 좋아졌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사고 싶어 했던 원종 방울복랑금이라든지 라울금이라든지 이런 골든라벨 철학 금황성 이것도 진짜 많이 사고 싶었거든요. 금황성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꽃도 너무 예쁘고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제가 더 철화를 두 개를 더 사왔습니다. 이것도 한엽송님도 조금 귀한 아이인데 이게 이제 한엽송님 철화예요. 네, 이것도 너무나 철화로서 이렇게 목대도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철화를 이렇게 줄을 이어가지고 아주 멋진 철화입니다. 이거 한엽송님 철화 이것도 한 8,000원인가 주고 산 거, 주고 데려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 아주 건강하고 다글다글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철화에 요 줄을 이렇게 잘 띄우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건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예, 라밀라떼 철화 이것도 이제 10,000원 정도 준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네, 라밀라떼 철화까지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데려왔냐면 철화를 하나, 둘, 세 가지 데려왔고요. 라밀라떼 철화, 골든라벨 철화. 네, 이거 한엽송님 철화. 네, 그리고 아주 서프라이즈한 아이, 서프라이즈. 네, 이거 데려왔고요. 아주 이것도 서프라이즈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아이, 라울쿰.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방울복랑금보다 이거를 저는 더 사고 싶었어요. 더 데려오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주 은근한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원종 방울복랑금도 사고 싶었는데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하고 금으로서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아이입니다. 초록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금도 들어가 있고 올금이 아니고 금과 초록색과 이런 손톱끝에는 분홍색 물로 들어있는 그런 아주 금의 자태를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황성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를 제가 행운의 일곱 가지, 세븐 행운의 일곱 가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요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그래서 저희가 좀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다육이를 키우는 것이 이래서 키우는 것 같아요.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저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다육이를 구입하고 다육이를 감상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들을
보면서 좀 기분이 다운되셨던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한동안 잊어버리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